1980년대 가장 성공한 SF 영화 중 하나인 Back to the Future에 대한 이야기와 이 영화에 등장했던 헤드폰 스테레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985년 7월 3일 미국에서는 SF 영화사에 큰 획을 긋게 되는 영화를 개봉하였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눈에 든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이 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시나리오는 스토리의 작가이자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학창 시절 알게 된 같은 학교 출신 영화 스토리 작가 밥 게일이 미주리주에 있는 부모님 댁의 지하실에서 아버지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우연히 찾아 아버지가 고교 졸업반 반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다시 고교생이 되면 아버지와 친구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떠올리고 이러한 스토리를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에게 이야기하자 그도 학창 시절 남자와 키스 한번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던 그의 어머니를 떠올려 스토리를 만들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콜롬비아 영화사로 가져가 1980년 9월 영화 Back to the Future의 대본을 완성하였습니다. 초기의 대본에서는 냉장고가 타임머신이었고 1985년으로 돌아오면 네바다주의 군기지에서 핵폭발 테스트를 통하도록 하였으나 나중에야 영화를 보고 많은 10대가 스스로 냉장고에 갇히게 될 것을 염려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은 자동차를 타임머신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자동차 중에 드로리안을 선택한 것은 1955년의 농부가 비행기 없이도 착각할 수 있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 냉장고 스토리를 2008년 개봉한 인디아나 존스 킹덤 오브 크리스탈 스컬에서 사용하였습니다. 1981년 2월 영화의 초안이 완성되었으나 콜롬비아 영화사는 영화의 수익성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다른 영화사의 초안을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메이저 영화사들도 그 이후 4년 동안 이 영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초반 티네이지 영화는 다소 외설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이 흥행이 되었는데, 백투더 퓨처는 내용이 다소 밋밋하다는 평가였습니다. 그 사이 대본은 두 차례 수정이 되었고, 로버트 점메키스와 밥 게일은 수정된 대본을 들고 디즈니에게 영화화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아들이 과거로 돌아가 어머니와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는 건전한 가족주의를 지향하는 디즈니의 사풍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은 이전에 흥행에 실패한 유스트카와 I Wanna Hold Your Hand 등두 영화에서 제작에 참여했던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다시 제작을 요청할까도 생각했었지만 Back to the Future마저 스티븐 스필버그 밑에서 흥행에 실패하면 다시는 영화를 만들 자신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여 생각을 접었습니다. 대신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작품을 맡은 로맨싱 스톤이 흥행 대박을 만들면서 A급 감독으로 위상이 바뀌었고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정식으로 제작 의뢰를 하여 마침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영화가 만들어졌고 1900만 불의 제작비를 들인 백투 더 퓨처는 전 세계에서 무려 3억 9천만 불의 흥행 수익을 올린 초대박 SF 영화로 영화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영화 중간에 주인공 마티 맥플라이가 SF 작가를 꿈꾸는 소심한 아버지 조지 맥플라이의 방에 방사능복을 입고 밤에 들어가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에 밴 헤일런의 록밴드 시끄러운 로 음악을 틀고 아버지에게 헤드폰으로 듣게 하여 어머니에게 청혼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등장한 헤드폰 스테레오가 바로 아이와의 카세트보이 HSP02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HSP02와 동일한 모델에 녹음 기능이 추가된 HSF7입니다. 어느덧 40년 가까이 된 이야기지만 아직도 영화에서 들었던 벤 헤일런의 록 음악이 귀에 생생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델은 80년대의 최고의 SF 영화라고 손꼽히는 백투더 퓨처에 나왔던 아이와의 카세트보이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지금 HSF7이라고 해서 영화에 나왔던 것은 HF P2라는 모델의 그 녹음 버전입니다. 그 버전에 보시다시피 옆에 이제 녹음 버튼이 달려 있는데요. 자, 우선은 겉모습은 참그 아이와의 그 독특한 아이덴티티인 기하학적인 형태의 디자인이 이렇게 꺾여져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오토리버스가 되고 있고 돌비 시스템을 착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단에 항상 이 당시 80년대 중반에 나왔던 카세트보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단에 이제 작동 버튼들이 오토리버스이기 때문에 여기 양쪽에 플레이되는 그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리와인드, 패스트 포워드, 그다음에 이제 헤드폰 단자, 그리고 이 볼륨 다이얼이 있고요. 그 재생되는 면이 따라서 저기 그점 LED 등이 점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면을 보면은 이 상단에는 녹음 버튼, 빨간색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크롬이나 메탈 테이프 또는 일반 테이프를 선택할 수 있는 테이프 셀렉터. 그다음에 녹음 모델이기 때문에 외부 입력 단자 또는 마이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돌비, 녹음 감소 회로를 작동시키거나 해제하는 그런 버튼, 그리고 오토 리버스 기능을 활성화하는 녹색 버튼, 그리고 일시 정지의 그 버튼이 노란색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 하단에는 DC 3V 외부 입력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마이크 또는 외부 옥스 단자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AAA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에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발매가 됐던 백투더 퓨처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테이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이프의 내용이 살짝 뭐 가려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살짝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테이프가 장착이 돼서 녹음을 하거나 음악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보여드릴 것은 여기에 백투더 퓨처의 이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있죠. 바로 드로리안입니다. 뭐 너무나도 이 영화 때문에 유명해져서 그 이후에 이 사실 단종된 모델의 자동차가 굉장히 그 프리미엄이 붙여서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21세기인 현재의 그 디자인 감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자랑했던 그런 모델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걸빙 도어가 열리고 이거는 그 1편에 나왔던 그런 모델이죠. 모델이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뒤에 당시에 그 전기줄에 닿아가지고
높은 전압의 전류를 받아서 다시 미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안쪽의 디테일도 뭐 여기서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플럭스 커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그 핵심 장치가 요 안에 있고 그 외에도 디테일이 상당히 잘 꾸며진 그런 모델입니다. 뭐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요 다이캐스팅 모델을 그 이후에 구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백투 퓨처가 굉장히 히트를 쳤기 때문에 2탄, 3탄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2탄에 나왔던 그 미래로 2015년으로 가는 모델에서는 요 드로리안이 이제 하늘을 날수 있는 모델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1900년대, 1800년대 서부 시대로 돌아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기찻길에서 이 드로리안이 움직여서 이제 다시 1985년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 당시 1편에 나왔던 아이와의 카세트보이 요거 이 헤드폰 스테레오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타임머신으로 역할을 했던 이 드로리안 자동차가 이 백투더퓨처의 막 아이콘이 아니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80년대 가장 히트를 쳤던 SF 영화인 백투더퓨처에 나왔던 주인공의 헤드폰 스테레오 카세트 보이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새로운 모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